자, 배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기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의 오지로 불리는 미얀마하고도 샨스테이트 샨주에 있는 아웅반 농산물 집합시장입니다. 이 아웅반 시장은요, 여기가 현재 해발 한 1100m 정도 되는 고원지대에 있는데요. 이 아웅반 시장 주변에 그러니까 이 샨스테이트가 16만 제곱킬로미터 남한 면적의 약 1.6배 정도 되는 그런 광활한 고지대에 있습니다. 고원지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열대지방임에도 여기는요 기온이 한여름에도 25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. 낮에 밤에는 한 18도, 19도 정도 내려가고요. 대개가 1000m에서 한 1500m 고원지대에 있고 들어는 1600m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. 이 지역에서는 토질이 비옥하고 그 부엽토가 많아가지고요. 아주 그러니까 우리 야채, 야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나는 배추와 무, 가지, 고추 뭐 이런 그 야채들은 정말 세계적으로 내놔도 어디 손색이 없는 그런 상품들입니다.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지금 이 많은 트럭들이, 작은 트럭들은 산지에서 지금 싣고 나온 거고, 큰 트럭들은 그 뭐 20톤, 30톤, 20톤짜리 이상 되는 그런 트럭들은 전부 양곤이나 만달레이 같은 이런 전국 각 도시로 싣고 가는 이제 차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는 지금 수집상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작은 트럭들만 모여 있습니다. 야, 이거 뭐 양배추가요, 지금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. 양배추 싱싱하죠? 참고로 미얀마는 그 숫자를, 그러니까 그 저울 단위가 1.6kg를 비스라 그러고요. 비스, V-I-S-S, 비스라 그러고 1비스당 얼마씩 이렇게 보통 계산을 합니다. 저 원베트 하마치 1,000 1.6kg, 이 양배추 1.6kg에 천짜시라고 그러는데 현재 환율로 약 200원 정도 합니다. 1.6kg에 200원 정도 한다는 거 여러분. 자, 원카 하우마치 원카 원베타 세븐네. 여러분, 양배추가 이렇게 차에 한 차 실렸는데요, 이거 다 사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요, 다 사면 한 16만원 정도, 한국돈 기준입니다. 16만원 정도 한답니다. 양배추 10망만 사면 한국에서는 16만원 하는데, 야, 이건 뭐 돈으로 어떻게 따질 수가 없네요. 자, 여기는 토마토입니다. 이 한국에서 보는 그런 토마토는 여기서는, 미얀마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. 방울토마토라든지 그냥 요리에서는,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햄버거 같은 데 넣는 토마토 이런 것은 여기서는 재배하지 않습니다. 다만 전부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구워서 먹는, 이제 프라이팬에 구워서 먹는 그런 토마토인데, 이 토마토가요 정말 참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꼬투리콩입니다. 꼬투리콩, 이것은 이제 볶아서 먹는 그런 콩이고요. 이것도 나오는 것이 정말 뭐 무려 하루에 수십 수백 톤씩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것은 가지입니다. 가지, 이렇게 연두색, 그러니까 가지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이 가지가 그러니까 보라색 가지보다도 더 맛있다고 해요. 이 가지 제가 또 오늘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. 아, 이게 바로 꼬투리콩입니다. 꼬투리콩. 이거 꼬투리콩 여러분, 이거 볶아 놓으니까 참 맛있더라고요.
참 많이도 나왔죠. 어마어마한 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여기 배추가 이렇게 출하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 배추는요, 이렇게 포기가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이 한국 제가 손으로 잡았을 때 꽁무니가 바로 잡힐 정도, 이 정도 큰데요. 이 배추를 제가 한번 시세를 물어보겠습니다. 하우 마치? 베타 베타 하우 마치? 30,000 많은 배추가 이 무게가 한 100kg도 넘을 것 같은데요. 100kg 넘죠. 100kg도 넘는 이 배추가 그러니까 이 나라 돈으로 3만 원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,00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7,000원 정도에 이 배추를 이렇게 많이, 그러니까 키로당으로 환산을 하니까 키로당 한 70원 정도 되더라고요. 제가 이걸로 김치를 담았는데 김치가 보통 맛이, 여간 맛있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이 배추 정말 많습니다. 그리고 한국 배추나 중국 배추는 두꺼워가지고, 아랫부분이 두꺼워가지고 잘 물러버리고 그 아삭아삭하는 그런 맛도 없는데, 여기서는요 김치를 담아가지고 오래되어도 아주 아삭아삭하면서 약간 배추가 약간 매운맛이 나는 것이 어쩜 이렇게 맛있는지, 아 정말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배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. 자, 이 배추 여러분, 그런데 여기도 한 손 거친 배추가 그 정도라니까 그건 뭐 여러분 말 하나만 하겠죠. 한국에는 지금 배추 오늘 아침 인터넷 조회해 보니까 한 포기에 5,000원꼴 하던데, 한 5,000원에서 6,000원꼴 하던데요. 여기 이거 1kg에 그 70원 정도라니까 뭐 이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. 보통 한국에 배추 한 망이 한 15,000원 정도 하는데 그게 10kg 가량 나가거든요. 그 10kg에 15,000원, 1kg에 1,500원인데 2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거죠. 자, 이 앞에 보이는 것은 크리플라워입니다. 크리플라워. 하얀 꽃처럼, 브로콜리처럼 하얀 꽃이 피는 그게 바로 크리플라워죠. 이게 크리플라워입니다. 참 맛있습니다. 이것도. 정말 어마어마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게 크리플라워입니다. 이 크리플라워, 이거 껍데기를 이렇게 보존해가 가는 것은 이게 속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뭐 크리플라워 한 송이 한국에서는 얼마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는요 50원 정도 합니다. 한국 돈 50원 정도. 옥수수도 사정없이 많이 나옵니다. 옥수수도 이렇게 옥수수가 한 자루에 한국 돈 한 50원 정도 팔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거 호박, 쪄서 먹는 호박입니다. 야, 참 많다. 정말 어쩜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이 나왔는지. 여기 아웅반 시장입니다. 아웅반 시장은 소매 판매는 하지 않는 곳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소매 장꾼들은 거의 없고요. 팔로 나온 농민들, 그 다음에 이걸 중개하는 상인들만 보입니다. 배대열의 세상만사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.